쫄았다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 좋고 좋다 얼씨구 좋다 이마 한마디 더 해야 아버지가 해요 뭐 애비가 오라면 허는 기야 너 하란 말이요? 아, 엄니 올 때 되슈. 아버지 노래 따라하는 거 보면 엄니한테 혼난다고요. 인생 백살 못 채우네. 이 영화 쑥스럽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식구들마다 다 올라오고 그래. 올라가려면 마시지 말고요. 좋다. 좋아. 아버지는 입 벌으시려니까 걸핏하면 세상 천지에 이렇게 오붓하니 얼마나 좋으냐. 입 안 하면 됐지 우리 신세. 우리 신세가 뭐 어때서요. 아들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난 남이야 뭐라든 천지간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네요. 한 잔 더 하시죠. 아니야. 저. 아이, 한 잔 더 될까 말까 한디. 아, 자네도 한 잔이야. 아유, 지겹게요. 그럼 반 잔만이야. 아유, 아이, 지겨운 이제 술 했나요? 아이, 진짜 들어요. 어디요? 주는 게 주는 게지. 자. 그래. 아유, 자리 술도 다 먹고. 아니, 이 누구요? 누구들이요? 십만이들인가 봬요. 좋은 꿈이라도 꾸신 모양이지요? 짐을 보니께 멀리 댕겨오는 모양 같아요. 보게 되나이 캐는 거지. 멀리 간다고 캐는 겐가? 윗만침 좋은 꿈을 안겼으면 이런 땡겨울에 산행은 안 올 텐디. 좋은 꿈 꿨으면 올라가야지. 이런 눈구덩이 속에서도 백미를 보는 수가 있다니까. 백미가 뭐간디요? 뭐는 뭐요? 겨울에 산삼 주무시는 데가 백미라는겨. 자, 어여들 먹어. 예. 자, 이거 여기 놔라. 예.
아버지 언제 떠나셨슈? 왜 안 자고 그려? 어머니도 자유. 글씨 갑자기 좋은 일이 있다고 짐 챙겨 산에 가셨으니까. 근데 이런 한겨울에도 약초가 다 제대로 켜져유? 그런 게 댕기시지. 그러고 보면 여자로 태어난 게 참말로 다행이란 게. 뭔 소리요? 아, 여자야 아무리 추워도 방 안에만 있으면 되지만 남자야. 쥐집애가 못 올 소리가 없네. 집에 있다고 여자들 매면 편한 줄 아나? 나다니는 사람 못지않게 마음이 쓰이는겨. 겨울에 먹어요? 말렸다 먹는 거 말고? 여름에 나는 음식이란 뜻이 아니라 여름 기운을 센 곡식은 겨울에 먹고 겨울 기운을 센 곡식은 여름에 먹는겨. 그러니지 뭘로? 겨울은 원래 음기가 많은 계절인 게 양기를 많이 먹어야 사람 몸에 이로운 배벼. 그래서 삼복 땡빛 속에서 연근 쌀은 겨울에 많이 먹는 거고. 여름엔 양기가 성한철인께 음기를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눈밭 속에서 자란 보리는 여름에 먹는 거고. 그니까 여름에 겨울을 먹고 겨울에 여름을 먹고
그런 이치네. 그려. 삼라만상에 있는 곡식 하나하나, 나무 뿌리 하나까정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다 그렇게 오묘한 배벼. 삼라만상이 뭔디? 세상에 있는 거 다요. 사람이니 나무니 곡식이니 나무 뿌리니 다 말이요. 그러게 약초도 아무리 똑같은 약초라도 그 캐는 시기를 잘 택해야 지대로 약효가 있는 회비고. 아버지 걱정하는겨? 그런데도 시상 사람들 제대로 약효 처리 아닌 때도 마구 캐서 갖다 판게 약초값만 떨어지고 고지식헌이 지철 따라서 캐는 너희 아버진 맨날 고생은 고생대로 하매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엄니, 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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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야. 아이고, 아이고, 태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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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이 손 잡아. 노란 주감 생겼슈. 어째 한 마리 걸렸다니까. 양주사울은 계시오? 저예요. 아유, 죄송해요. 빚 갚을 때 안 돼가는겨? 저, 이거... 설마 아니, 빚은 빚대로 둔 채 좋은 물건 캐면은 딴디 갖다 주는 거 아니겠지? 아이고, 지가 설마하니 양주사 어른 앞에 사자를 부르겠슈? 응. 아이고, 그러고 그건 저 꼬맹이가 아파가지고 급전을 갖다 쓴 건데요. 내년 보면 우째 갔겠슈? 아이, 저 이거 약초예요. 이까짓 건 첫날 만날 캐봤자고 산삼 몇 뿌리 캐와? 돈도 안 되는 이따위 걸 들고 와가지고 너는 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캐고 싶은 생각이야 굴뚝꼬치면서도. 저 이거 이제 아 저 그럼 안녕히 계시오. 이 심도 차가운데
왜들 이래요? 이게 참. 빨리 가야 되는데요. 에이, 에이, 야, 가자고 인마. 왜? 정신 차려, 마 똑똑. 왜? 자식 갔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자식 가자는데 왜 말하는 거? 자식 정신 차려, 자식. 왜? 어? 이 자식. 야, 삼신 할머니. 누구요? 나예요. 물건 좀 봐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알만한 사람이라니까요. 나 저 노름목 빗달에서 약초캐러 다니는 배서방이에요. 우리 어린애를 받은 사람이 내 얼굴 잊으시오? 예. 저 화정꼴 말이야? 예, 그래요. 뭐 내가 받아나는 언니들이 한둘이 간디? 들어와. 근데 화장꼴 사람이 이 밤중에 뭔 일이여? 저 산에서 고무신이고요. 그 계집애들 손꼴 좀 빠시오. 산도족처럼 생긴 사내가 온 별걸 다 쳤네. 마누라 줄 거여? 아니요. 아이고, 이제 한두 번째 생각나. 아, 자네 저 서산인가 어디 바닷가 살다가 흘러들어온 사람 아닌가 왜? 이? 예. 가봐, 이거 싸줄까? 아니, 따로 쌀 것도 없이요. 예. 여기다 놓고 하면 되니까요. 참, 이거 외상이요? 에이, 그래, 그래. 아, 그나저나 화장골 거 좀 가렴 꽤 뭔디. 에이. 가만, 자네 술 한잔 하고 갈디요? 우리 손주아이 잔치 치르고 나온 술이 있어, 마시고 가. 한잔 마시고 아이고, 가면 아이고. 속이 훈훈할게요. 아니요, 안 그래도 출출하던 잠인데요. 들어. 돌아오세요. 오늘이 3일 만이잖여요. 미안이여. 순녀랑 태배한테 뭐 약속한 거 있어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디. 순녀야, 태배야,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이제 오셔요. 야. 아버지 얼른 들어오셔요. 그래 그래, 가만히 있거라. 어머,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태배야, 네 고무신이요. 애껴신이야, 애디요. 네, 애껴신이게요. 그래요. 어인마니가 입사날 날짜를 정하자고 내일 건너오래요. 해마다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빌어도 맨날 호탕인디. 소문에는 관봉상 중턱에서 보은 사람들이 와서 몇 벌이 소망을 봤다고 하대요. 이 한겨울에 두 눈에 띄다니 정말 운이 띈 사람들이여요, 그 사람들. 헛소문이여. 소문 듣고 서울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산삼 아니여? 아니래요. 돈에 환장한 놈들이 몇 년 전에 몰래 인삼을 숨어놨다가 그게 무슨 산삼이 저거고 산삼이 하도 귀하다니까 별 소문다마는. 이번에 산행하신 것도 약초 키려고 한 게 아니었구먼요. 3대 조상이 돌보고 산신령이 점지를 해줘야 겨우 눈에 띈다는 산삼이여. 소망한다고 아무 누나 쉽게 띄면 팔자 못 고칠 놈 어딨어?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안 잘려? 고단할 텐데 주무세요. 왜 그려? 요것만 해놓고요. 그럼 내일 안 건너가실래요? 글쎄. 잘 먹여라. 아이니 웬걸 국수 꺼져가셨어 그래? 어? 우리가 뭔 힘이니까요. 저 사람이 가져왔슈. 우리도 못 만나고 그냥 한 호풍청 말아서 왔지요. 어서들 들어보세요. 우리 집선 뭐 좀 안 가져온겨? 닭 한 마리 가져왔어요. 아 그럼 왜 안 와? 어? 아이고 아 두 양주분 국이라도 끓이라고 가져온 거지 남자들 술 한잔 하라고 가져왔간디요. 오랜만에 강냉이 술에 들어가니까 속이 알딸딸이야. 아 뭐여 이 사람아. 체면 저리지 말고 한 잔 더 들어. 아 먹고 있어. 아 요번 것도 흉년에 이렇게라도 차린 게 어디가뇨. 아인만 니놈 좀 그만 쳐먹어. 대가리 피도 안 말린 놈이. 아 이제 겨우 두 잔째 마셨어. 아 누구 두 잔 더 먹은 놈 있어 인마. 아이고 참배. 사람. 자자. 그나저나 날짠 잡혔나요? 손 없는 날로 잘 골라야 할 텐데. 아 무엇들을 내다봐? 그래서 짚어보니까 호랑이 일진을 피해와서 길이는 오는 열 나흔 날이 제격인데 어때요? 각자 그날 안식구들이 무탈한 짓을 물어들 봤남? 우린 관리는 없대요. 우리 마누라는 며칠 전에 끝났다는 게요. 저는 못 물어봤는데요. 아 그걸 물어봐야지. 그래야지요. 그 밖에 의논을 해야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니겠어요. 아 그거라니요? 아 원앙매로 하느냐 동매로 하느냐 그 의논 말이요. 각자 의견들을 어서 내놔봐. 들어가서 정이야. 여러 사람 든 데서 한 부정타 어여방으로 들어가. 아, 난 빠지겠슈.
아 이놈 밭에 사내 가봤자 허탕질끈 뻔한 거인디 차라리 일당이나 벌 것이오. 지벌장에 가서 들어가서 은원들 호세요. 진짜 진짜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항상 떠나기 전에 또 한 번 분명히 해야 할 문제요. 아 여부가 있까뇨. 원앙매란 심을 캐면은 일행이 나눠 갖는 거고. 다는 얘기요. 알아도 듣는겨. 동매는 심을 찾는 사람이 혼자 다 차지하는겨. 매번 허탕을 치긴 하지만서도 같이 입산해선 누군 캐고 누군 안 캐면 그 의상은 십상이고 원앙매로 하지요. 어때요? 낸 동매요. 그게 함부로 티나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캔 사람 하나락도 팔짤 고쳐야지 여럿이 나눠먹는 건 낸 싫어요. 아 생각들 해봐요. 팔자고 지려고 매년 이러고 다니는 건지 캐려면 캐고 말라면 마는 거지 여럿이 나눠먹는 거 낸 싫어요. 낸 동매요. 남들 다 가는데 왜 그래요? 아 이 눈바닥 산삼이 보이긴 함디야? 아 그럼 그럼 그럼. 자식댁에 현몽을 했다고 수군대던데요? 아이고 꿈? 아이고 지난번에 속았어? 동매여 할 수 없지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 심캐로 간 데는 홀수로 가야 운이 따르는 법인데 지가 빠지면 운이 따르 것이오. 원앙매가 아닌 동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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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매!
주연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놈아 어쩌니? 어디 산속에서 함부로 코고는 소리야 임마. 아 시끄러워 이놈아. 네 놈은 왜 큰 소리야 산속에서. 조용들 하시오. 왜 시끄러우면 부정 탄다는 거 모르시오? 저처럼 모르는 놈이 더 시끄러운지 모르겠네 인마. 니놈부터 조용해 인마. 입 다물어. 입 좀 다물란 말이오. 에이 그 참. 아그 누구 한 사람부터 입을 다물어야 조용해질 것 아닌 것이오? 아 조용들 해요. 니놈의 도끼는 니네 그래 인마. 이봐 삼패로 다니는 놈들이 마음 놓고 소리치는 거는 삼을 찾아낸 그때뿐이요. 그 후에 입 다물어 조용하란 말이요.
신명께 비나이다. 자, 이쪽으로 빼라. 예.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거요? 이번은 삼삼하게 해주시기를 빌어드립니다.
신세실때 희피야 끝하다. 너희들 뭐려? 태배가 이걸 자꾸 방해드려 놓으려고 하잖여요. 밖에 내놔도 괜찮아. 남의 거 안 집어가. 그래도. 아이고 애들 밥 먹어라. 아이고. 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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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항밭이요.
일어나서 같이 춤추자고. 아이고. 으이씨. 그러고 말고 한 500년 6구만다리 6구만다리 한 뿌리, 6립짜리 6구만달, 7립짜리 7구두루부치 한 뿌리. 이 정도 크기요? 사실이라오. 도대체 자네들 6구만달이 뭔지는 알고 하는 소리요? 70년은 묵어야 6구만달이고 100년이 넘어야 7구두루부치란 뜻이요. 알고 나는 소리여? 뭐 손판 걸어먹고 산 지가 1, 2년인 줄 아시오? 그만 것도 모르고 흥정하자는 줄 아시오? 어디서 캤는감? 살 의향이 있어 없어? 아, 돈은 제대로 가졌냐고? 하여튼 갖고만 와. 물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밤 안으로 가져올 테니까 돈 준비나 해놓으셔. 뭐여? 밤 안으로? 내비라고도 하고 시달이라고도요. 시달? 그래야. 그럼 이건 몇 년생이래요? 몇 년생이 뭐요? 나도 이런 대자는 모두 처음이여. 틀림없이 이건 몇백 년짜리여. 몇백 년이요? 불과 몇 분짜리 작은 것들은 구경한 적이 있지만 내 목에 이런 영물이 태어나다니.
산진령님 고맙습니다. 산진령님 고맙습니다. 전화살이 되도록 이산 저산 골짜기 이비탈 저비탈 손발이 개발이 되도록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사자 헤맸는데 왜 우리를 왜 안 뛰어요? 이 늙은 거 불쌍도 안 하나요? 산신령님 너무요 정말. 내년에 개면 돼. 나한테 안 베는 걸 어떡할까? 양주사가 좀 보지? 없다 그래 없다고. 야! 쟤? 야 이봐 양주사 말이 누가 산삼을 캤대? 산삼? 하고 싶은 생각 없남? 애들 무털하고 당신 건강하고 여자가 그걸로 호강이지 더 뭘 바래요? 사람 혹은 내는 그런 욕심 없어요. 더 바라다간 벌 받을 것 같구먼요. 정말 없어? 비단 옷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늘늘이 기와집에 수도물이 철철 나오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느냐고. 살고 싶지? 아니요. 아니요? 예. 왜 아니요? 높은 집에 문패 달아 놓는다고 행복한가요? 난 여그가 마음에 들어요. 욕심 같아선 논바치기나 면마지기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당신은 여그 뜨고 싶어요?
실감이 안 나는 게요, 이 산삼. 생김새가 벌거벗은 동자나 여자를 닮으면 그 값이 엄청 더 나가. 하나는 한 냥이 못 되고 하나는 한 냥이 너끈이 넘어. 임자를 못 만난다 하더라도 둘 합쳐서 쌀 2, 300가마는 너끈이 돼. 쌀 2, 300가마? 쌀이 200가마? 예. 쌀이 200가마? 예. 그실 임자를 만나면 큰 것 하나라도 그 돈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서도요. 임자를 만나자면 대처로 들고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 작은 건 등으로 치더라도. 미쳤구만. 예? 쌀이 200가마면 돈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고 그런 소리냐? 이런 산삼은 쉬운 게 아닙지요. 그 정도는 압지요. 요새 이산저산서 산삼이 사태요. 괜히 들뜬 마음으로 그러지 마라. 쌀 200가마가 네 집 강아지 이름이여? 택도 없는 소리 하려거든. 갖고 가. 아니, 저... 그럼... 얼마가 좋은지 한번 불러보시지요. 글쎄, 날 믿어. 값을 쳐봐요, 얼마인지. 아, 내가 언제 자네한테 물건값 제대로 안 쳐준 적 있남? 200가마니 뭐니는 얼토당토하는 소리고 둘 합해서 20가마 정도는 받을까? 임자를 만나면 말이오. 20가마요? 그러니까 15가마값만 받아. 나도 한 100가마 얻어먹어야지. 여기저기 사먹을 사람도 찾아보자면 비용도 드는 게고
쌀 15감하면 어디여? 아 그거면은 자네네 식구 2년은 먹어. 여보, 아무리 산삼이 영약이라고 해도 쌀 15가마 내놓고 선뜻 사 먹을 사람은 흔한 게 아니여. 잘 생각해. 이보시오. 쌈은 말리고 흥정은 부치됐다고 앉으시오, 앉아요. 누구요, 댁은? 어디로 갖고 가려는겨? 그 값을 못 낸기요. 아, 자넨 맨손으로 캔 것 아니겄어? 그러니 철 따라 빌어가며 평생 처음 캔 거예요. 일구 월심 나도 예편에도 빌고 빌면. 그려 그려. 두 가마 더 얹어주지. 이봐 배서방. 할 수 없지 뭐. 그런 말이여. 스무 가마니 쳐줄 테니까 내놔. 지뢰. 아니 왜 이리요? 여봐 여봐. 아 나하고 한두의 인연인감. 아 그리고 나한테 빚 얻어갈 적에 소망 보면 갚는다고 아니었어? 아 그 빚 어쩔게요? 그 쌀 두 왕 갖도 꼭 갚겠시오.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니께 그러니까. 제 값을 치러달란 얘기 아니겠시오? 이 산삼은 제 값을 받지 않고 남기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영약이에요. 아 여봐 여봐. 아, 왜요? 좋아 내놔 그럼. 다섯 가마니 더 줄 테니까. 스물다섯 가마요 그러면은. 스물 허구 다섯 가마란 말이오. 너 형 거를 댕잡았어. 스물다섯 가마면 천석군인데 그래? 내 값은 줄 잡아 150 가마예요. 그 아래는 못 낸게요. 뭔 시뚜운 놈 같으니라고. 아 그새도 모르고 흥정을 하자. 갈 채면 가 인마. 놔요. 아 저 배서방. 아 저 배서방. 아 저 가만히 자네 이쪽으로 와도 자네 나 따라와. 저 골목으로 뛰죠. 아이고 긍정을 하고 가라는 거야. 아 발로 왔다 그냥 가서 써. 아, 좋은 일 생겼는데 우리 같이 바꾼 녀석들 술도 좀 사주고 그래. 아 가만 그만들. 아이고 가만 있어. 아이고. 자 그런 말이야 이거요. 이거. 정말 그 앞밖에 안 나가요? 아이. 그 걸레 보따리 같은 게 뭐라고 쌀이 40가마요? 어? 아 궁경집이야. 아 손대지 말아요. 그런 말이 이거요. 이거요. 싫어.
여보 왜 그래요? 아이 이놈들이 산삼을 보더니 눈이 뒤집혀가지고 손 공짜로 뺏으려는 수작이요. 응? 아이고 매 그러고 본게 헛간이며 부엌 바닥까지 어떤 데 발칵 뒤집어 놨시오. 뭐야? 응? 누구 짓인지 간밤에 그랬시오. 그러고 동네 사람들 눈치도 뭔가 이상하고. 뭐죠? 애들 어디서? 애들? 응? 멀리 안 가시오. 아유, 안 되겠어. 자, 일로 나와. 자, 치르기. 어딜 가는 거예요? 아, 나오란 말이오. 어서. 어머, 아니 사람이, 아니 어떤 놈들 산삼을 빼앗을 만든 말이야. 오빠 아저씨! 어머, 이 사람 집에 있는가? 지금 댕겨. 에? 오빠 아저씨! 아니. 없지 않요? 아니, 이 사람. 저쪽으로 좀. 예. 오빠 아저씨! 어머. 아니, 저쪽에 누굽시오? 아니, 저기도 없어요. 아이고, 어디. 자, 그 가보지. 예. 자, 가봐. 오빠! 오빠 아저씨! 오빠 살아봐! 오빠! 어쩌려는 거예요? 내 빼야 돼. 집은 어쩌고요? 이것만 있으면 어딜 가도 걱정이 없어. 여기서 우선 저놈들이 눈을 피했다가 내 빼는 게야. 이대로요? 아, 그거지 잡동산에 툭툭 들어야 몇 분째 넣는 거야. 그거 잡동산 아니에요. 하나하나 우리 손때 묻은 보물 같은 것들이에요. 죽게 아니면 살게요. 내 목숨을 내놔도 이건 못 내놔.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밥도 굶고. 태배가 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고. 참으라고야. 이 추위에 어떻게 참으라고만 그래요? 여기는 아무나 아는 데가 아니니까 찾다가 못 찾으면 멀리 떠난 줄 알고 흩어질 거 아니겠어? 그때 우리도 떠나는게. 언니 배고파요. 조용히야.
봐요. 언니. 조용히들 못해. 이 자식이. 아, 왜 이래요 애들한테. 어쩌? 바꾼기고 이런 데서 배고프고 무섭다는 건 당연하잖여요. 닥쳐있어. 뭐라고요? 닥치고 애들 재워. 이런데다 끌어들었고 애들한테 왜 손찌검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당신 어찌 되시오? 당신들을 내쉬어 당신들을. 에? 당신들은 누구냐고요? 뭘 쳐다봐? 저것도 또 왔잖아. 아무래도 애가 이상해요. 시원 땀을 흘리고 막 토하려 그래요. 참으라고요. 애 몸 좀 만져봐요. 온몸을 떨어요. 만져보면 어쩌란 말이요. 아유, 온몸을 떨어요. 재화. 아이 몸에 손을 대봐요. 아이 몸에 손을 대봐요. 소리 내지 말란 말이야 이것들아. 애가 깔딱깔딱한데 안 되겠슈. 내려가야겠슈. 내려가면 무슨 꼴을 당할지 몰라. 그렇다고 죽이기 아가씨요. 산삼이란 뺏고나면 오히려 지희가 도망칠 것 아니여요. 산삼을 뺏겨? 이대로 있다간 태배가 죽는다고요. 야, 코피 나요, 언니. 태배야, 태배야. 아이고, 의원한테 가야 돼요. 못 가지. 아, 여보. 가면 죽는단 말이야 이 병신아. 병신이 뭐여? 귀해요? 나한테는 그려. 어째요? 태배야, 야 좀 봐요. 입에 거품 물어요, 언니. 아이고, 어서 의원한테 가야 돼. 이것들아, 아유, 어디 간다고 요? 아이고, 나요. 자식이 죽는다는데 산삼이 뭐냐고요? 니네 가면 죽는단 말이야, 나요. 아이고, 나요. 니네 가면 죽는단 말이야. 어버. 어디 간다고 요? 니네 가면 죽는단 말이야. 아이고.
어딨어 네 남편 말이여? 누구요 당신들? 누구냐고요 당신들? 아니 옆에 내가 당신 이런 사람이야. 우린 칼로 혓발받을지 당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요. 뭐예요? 당신들이 뭔디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요. 나가요. 네 남편 어디 있어? 산삼인지 뭔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가요. 나가버리란 말이에요. 해봐야. 어디 있어? 엄마란 거 말이야? 아! 이놈들아! 나가! 나가! 이놈들! 나가! 나가! 안 나가냐? 나가! 나가! 해배야! 배서방댁 아니야? 네? 어딜 가?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나 저 방서방댁이 몸푼데서 불려가든지 내가 경기를 하고 네? 코피를 쏟고 자꾸 떨고 아이고 네? 아이고 야 좀 봐줘요. 아이고 이게 아이고 아무래도 어디 아니 읍내 거정은 못 가가시오. 자꾸 떨고 떨다니. 아니 그 저 배서방댁 내 아니여. 아이고 야 큰일이네. 아이고 이제 어, 아이고 이래로 어쩔 거. 운 뭐 왔다 숨겼는가? 아이고 잘 만났어. 어여 야 좀 봐줘. 아이고 부탁해요. 아이고 이걸 어쩔까? 잠시 흥정에 오해가 있었던 건디 이렇게 돈 가방 싸워가지고 왔으니까 나부터 봐줘요. 그럼 나한테 대빌고 오는겨? 자. 자. 기가 꽉 막혔어. 야. 아 그럼 뭐여 침을 찌르라니까. 자. 아 남편부터 데빌고 와. 그동안 고쳐놓을 텐데. 아이고 아가. 아이고 이거 어쩌고. 아 못 오고 있어. 침통 끊었구만. 어여 야 침 찔러. 이건 침통 아니여. 행정집이야. 뭐야? 얘네 이 못된 인사야! 태배 아버지! 태배 아버지!
아베 아버지. 여보. 베베 아버지. 이 난구 말이야. 어. 이 난구가 그러니까 그래요. 자. 해비 아버지. 해비 아버지. 해비가 죽어요. 해비가 죽어요. 아이가 개거품을 품더니만 그젤로 싸늘해지더구먼. 대배영! 아이고. 날 못 믿느냔 말이여. 믿긴 믿지요. 에? 그러니까 내게 맡겨. 내가 갖고 불이 나게 뛰어서 쌍두봉 고개서 기다릴 테니까. 내가 갖고 가면 의심할 놈이 없어. 자네는 온통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여. 그것만 뺏길 수 없이요. 자네 때문에 온 식구동이 아우성이란 말이오. 그 수수요. 날 보고 그 산삼을 갖고 나오라선 날 꼬여내는 수작이라고요. 참, 난 그럼 가겠네. 천서방어른. 네? 왜? 그럼 쌍둥 고개까지 대신 내다 주시겠시오?
그러니까 알림을 뺏겨. 지금 온통 산속에 벌떼처럼 흩어져서 자네를 찾고 있는데 자네가 갖고 있다간 산삼도 뺏길 뿐더러 지명에 못 살아. 그럼 이리 오시오. 여기에요. 아니, 이 나무 속에 있단 말이야? 어? 어디? 그 산삼은 내 것이야. 어차피 그놈들한테 뺏기고 말 테니 나한테 내란 말이야. 아, 잠시만. 아이, 왜 이래요? 예. 아버지!
살려내요. 대빈 살려내요. 아, 살려내요. 살려내요. 되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시오?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시오?
왜 가는겨? 인심 하나 더 없이 후회지요. 물 맑고 산 좋고 그게 이 산골에 사는 사람들의 보람이었지요. 산삼이 항창 무간데 난 날 모르겠시오. 내가 왜 그랬는지. 대배야, 대배야. 아이고, 옛날이 그리워요. 이제는 어딜 가도 옛날은 없을 거구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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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